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기 당한 거 아닌가. 아, 뭐 한 달에 얼마 나가요 이 차? 어느 정도 나가요? 보험료는요? 얼마? 좀 아름다운 그림을 원했는데 더욱더 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제가 좀 특이 케이스를 좀 모셔봤는데, 그 전에 앞서서 A7 OTF-SI 이제 가솔린 버전이죠. 저번에 A7 이제 50TDI 그 리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때 그 전설의 카푸 뉴스에도 나오고 막 난리 났었죠. 기사에도 뜨고 완전 초인기인이 되셨는데, 좋은 의미로 인기인인가? 근데 그때 그 A7 카푸어 이후로 또 A7 카푸어가 오늘 등장을 해요. 하지만 오늘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일단 차주를 좀 모셔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나와주십시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네. 이게 팔 이렇게 걸고 이렇게 다니세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차 딴 분은 힘이 안 걸잖아요. 그래서 씨 차로 어디로 빵빵거려 이렇게. 네. 형님 앞으로 가실까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1살이요. 저번 나오신 분보다 더 강력하네요. 네, 그거 봤어요, 저도.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카푸어예요? 저도 솔직히 카푸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네. 카푸어로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카푸어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스스로?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아, 주위 분들은 뭐라 그래요? 카푸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 친구들은 맞는 것 같다 하기도 하고. 아, 요번에 그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냐면은, 본인이 카푸어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저는 카푸어인가요?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궁금하긴 한 거죠. 네. 21살이면은 부모님이 사준 거예요? 아니요, 제가 샀어요. 진짜로요? 네. 이 나이 때 어떻게 A7, 이게 차 가격 9,500이에요, 새 차 가격이. 네. 이거는 어떻게, 중고로 사신 거예요? 새 차로 사신 거예요? 중고 리스로 구매했습니다. 중고 리스로? 네. 자, 리스 이자까지 어마어마할 텐데, 몇 개월? 60개월이요. 일단 합격. 네. 처음에 보증금 얼마 내고요? 1,600만원이요.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 내셨네. 아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차가 이뻐서 샀대요, 그냥. 그래서 잔존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기 당한 거 아닌가 궁금한 게, 21살인데 어떤 일을 해요? 저 인터넷 쇼핑몰 택배 포장 약간 사이트 관리 그런 거예요. 벌이가 좀 돼요? 이걸 유지할 만한? 네. 그 한 400 정도 벌고 있는데. 와, 21살 400을 번다고요? 네. 개 많이 버네? 이렇게, 잠깐만. 어린 나이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근데 그럼 지출이 엄청나구나. 네, 많이 나고. 도대체 그럼 지출을 어느 정도 하는 건지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 형님 들어가십시오. 네. 형님, 뜨끈뜨끈하네. 일단 이거는 제 생각인데, 많은 카푸어 분들이 A7을 고르는 이유가 전 딱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무리해서 지르는 차면은 이뻐야 되잖아요. 그죠? 이 차 일단 이뻐서 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이 차 타고 한번 하차감 좀 나나요? 어때요? 네. 이걸 시내에 딱 이런 데 딱 내리면 난리 나요? 반응은 못 받고 그냥 네. 저 혼자? 아, 스스로? 네. 네. 아, 나 이 정도야. 이렇게. 현재 모아놓은 돈 얼마죠? 지금 여기다 다 써가지고 없어요, 거의. 아, 네. 이따 다시 얘기해볼까요? 네. 50TDI도 그때 되게 이뻤는데, 여기다 또 가솔린이잖아요. 네. 디젤 말고 가솔린 산 이유가 있어요? 디젤의 그 느낌이 뭔가 싫어가지고. 아, 전에 네. 차도 있었어요? 네. 저 언제부터 탄 거예요, 지금? 저? 아니, 20살 여름이요. 아, 20살 여름부터 네. 좀 차를 탔었어요? 네. 저 라이트 디자인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네. 저 그죠? 그것 때문에 샀어요, 솔직히. 솔직히 아우디는 낮에 네. 운전하면 안 돼. 밤에 네. 해야 돼, 그죠? 네. 어떻게 여자친구는 있어요? 네, 있어요. 야, 아우디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아, 그전 차 탈 때부터 있었어요. 아, 아우디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네. 저번에도 봤죠? 이 루프 라인하고 이 C필러 라인 봐봐요. 아니, 우리 카푸어 분들의 마음을 이게 다 뺏어간다니까, 이 C필러 라인들이. 그리고 이 차 높이 봐. 내 가슴팍밖에 안 오잖아요. 거의 좀 스포츠카 느낌 나지 않아요? 타고 다닐 때? 네, 맞아요. 좀 그런 기분 들어요. 요 라인이요. 저번에도 리뷰를 했지만, 다시 봐도 요 라인만큼은 진짜 어느 누가 와도 깔 수가 없어요. 요 블록한 요 핸더 라인하고, 정말 운동을 해서 이렇게 골반이 제대로 운동이 된 느낌. 요 직선들, 선을 살린 요걸 봐보세요. 이게 아우디만의 진짜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 하나 때문에 A7은 모든 걸 다 먹고 들어가요. 진짜 이쁩니다. 요 라인은. 아까 전에도 이제 모아놓은 돈은 없다 그랬고, 현재. 네. 이 차에 다 썼다 그랬죠. 네. 네. 얼마 만에 모아서 산 거예요? 한 1년 조금 넘게 모았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지금 400 정도 번다 그랬잖아요. 네. 한 달에 얼마 나가요, 이 차? 136만 원 정도 나가요. 보험료는요? 보험료는 제가 다 냈어요, 일시불로. 얼마? 670만 원. 중고차 경차 가격 네. 아니에요? 중고 아반떼도 살 수 있는데? 잠깐만. 되게 오래된 소나타도 살 수 있고. 네. 그 차 가격 670? 네. 안 아까웠어요? 670 낼 때? 아깝긴 하죠. 그렇죠. 네. 뼈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요. 네. 유류비는 한 달에 얼마 써요? 한 40만 원 정도 나가요. 한 달에 40만 원? 네. 그럼 176만 원에 보험료 670만 원을 1년으로 가정했을 시 네. 뭐 한 달에 거의 여러분 55만 원 정도가 나가요. 할부 135만 원 대충. 그러면은 190만 원에 유류비 40, 230만 원. 네. 차이만 230. 네. 자동차세 또 따로 내야 되잖아요. 아, 그건 리스사에서 내요.
아, 그럼 월 납입금에 들어가 있구나. 네. 어떻게 뭐 부모님이 또 밥 주고 하겠죠 또, 그죠? 부모님 밥 주고 우리 아들 주추 이거 안 해요? 아, 저 혼자 살아가지고. 어, 나 혼자 산다야? 네. 집값 얼마예요? 60이요 월세. 월세 60? 네. 원룸? 네. 아, 원룸 아니고 조금 넓은? 자부심? 네. 어, 자부심.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던 이렇게 원룸 살면서 외제차를 끄는. 어, 하지만 젊어서 괜찮아요, 아직. 그쵸? 네. 아직 앞길이 창창한데. 네, 그렇죠. 집 월세까지 하면 290만원? 네. 일단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290만원이에요. 숨 한번 쉬어볼래요? 아, 숨을 쉬어줘요? 네. 한 좀 주시면 안 돼요? 숨 쉬었으니까 예. 290. 여친이 있다 그랬죠? 네. 데이트 비용도 좀 나가야 되네. 네, 그거는 반반 해가지고. 아, 반반? 네. 어, 더치페이? 네. 어, 씨, 깨어있네. 현재 그럼 돈을 다음에 더 모았어요? 네. 그럼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있죠. 아, 있어요? 네. 와, 그거 좀 이따 또 얘기해볼까요? 그리고 가솔린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배기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요 차도 역시 배기구는 없어요. 저번 50TDI랑 다른 점은 영 하나 다릅니다. 이게 TFSI라고 돼있는 어, 요거 하나 다르고는 아예 다 똑같아요. 근데 사실 앞모습보다 A7은 뒷모습이죠. 이 와이드하게 뻗친 이 라인하고 어, 이 낮은 차체하고 모든 게 좀 스포츠카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잠시만요. 네. 오, 날개! 카푸의 상징이죠. 항상 올려놓고 다녀요? 항상은 아니고 그냥 네. 가끔? 도로에서는 그냥 얌전히 다니다가 네. 같이 번화가로 들어가. 그럼 그냥 날개만 열어. 솔직히 하차감용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자랑하고 싶었구나. 네. 네 친구분이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친구분은 이 차를 산 친구가 네. 어떻게 카푸어라고 생각해요? 네, 좀. 아, 네. 어떤 것 때문에요? 미래 생각 안 하고 그냥 산 것 같아갖고. 그래도 친구 중에는 거의 돈 제일 잘 버는 편 아니에요? 그쵸. 그죠? 네. 근데 지금 나간 돈이 아깝긴 하죠? 네, 많이 아깝죠. 만약에 친구라면 이 돈이면 뭘 할 것 같아요? 아, RS7. 뭐야 갑자기 RS7이요? 저 친구가 좀 말려줄 줄 알았거든요. 네. 갑자기 RS7으로 가라는 얘기 어떠신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아름다운 그림을 원했는데 어, 더욱더 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네요. 아, 그러면 여자친구는 어때요? 이 차 마음에 든대요? 네,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아, 동갑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거기도 혹시 밥 잘 사준 누나? 좀 잘 사줘요. 아, 잘 사줘요? 더치페이보다 좀 더 네. 써줘요? 네. 자, 저번에는 이제 50TDI 디젤을 탔었고요. 오늘 이제 A7 가솔린을 타고 있는데 또 요 차가 그래도 그나마 아우디에서는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차잖아요. 디자인적으로는 50TDI 때 가장 그 실망을 했던 터보력이 과연 있는가. 자, 6기통 가솔린에 자, 340마력이거든요 확실히 디젤보다는 렉이 없네요. 아, 그래도 초반에 이게 나가는 게 한 번씩은 시원시원하게 나가주는 게 디젤보다는 확실히 터보렉이 없고요. 좀 더 잘 나가요. 하지만 이 차의 지향점은 외관은 스포츠카인데 주행 성능은 전혀 스포츠카는 아니에요. 안락하게 타고 가는 좀 GT카 성향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A7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차는 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은 거의 타볼 일 없었죠?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지금 처음 타요. 아,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좀 있어서 뒷좌석을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머리가 자꾸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네.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닿진 않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편안하신가요? 네. 아, 네. 장점이 좀 뭐가 있어요? 일단 전차보다 확실히 너무 잘 나가요. 아, 전에 차 뭐였어요? 그랜저요, 신형. 아, 신형 그랜저? 네. 신형 그랜저지만 전차보단 훨씬 더 잘 나가고. 네, 그리고 더 조용하고. 아, 저 조용한 거 인정. 네. 왜냐면은 A7 다 이중접합 유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 정말 풍절음조차 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은요? 아직까지는 딱히 못 느꼈어요. 그 허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네. 1순위 장점은 하차감 아닌가요, 지금? 그쵸? 네. 호핑 몰한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거예요? 어, 약간 낚시 용품들 파는 건데. 아, 옷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원래 낚시를 좋아했어요? 아니요, 그냥 아빠한테 배우다가 이제 받아왔어요. 아, 낚시가 네. 너무 재밌어서요? 좋아하진 않고 그냥. 아, 돈벌이가 네. 되는구나. 네. 현명하다, 현명해. 진짜 어린 나이부터 돈 벌면은 좀 집도 사고 이런 거 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돈 모아서? 아, 집은 이미 제 명의로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줬어요? 아니요, 제가 산 건데. 어, 진짜 어떤 집을 샀어요? 그냥 그 저희 집, 저희 인천 서구에 네. 아파트 하나 주택. 아, 샀어요? 네. 벌써? 얼마나 돈 모았었는데요? 대출 받은 거는 한 1억 조금 더 돼요. 그거 월 얼마씩 나가요, 그건 또? 그거는 얼마 안 나가요, 46만원? 잠깐만, 아, 아. 그럼 446또 빼야 되잖아요. 내가 전혀 카푸어가 아닌데, 그러면? 네? 어, 뭐야, 어린애 벌써 집도 해놓고 본인 능력으로 집을 먼저 했어요. 아, 진짜 집을 먼저 했어요? 야, 대박인데? 얼마짜리 집 산 거예요? 2억 조금 넘어요. 야, 근데 진짜로 어, 그 능력이 대단한 게 그 실행했다는 거. 어, 실행했다는 거와 그 돈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아, 뭐 대출을 끼기는 했지만 네.
대출 껴서도 그 겁나서 못하거든요 다 따봉. 아 다음 차는 뭘로 계약하고 있어요? 산 지 얼마인데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다면은 포르쉐? 야 포르쉐?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다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가 많이 해가지고 유튜브가 악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죠? 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 채널도 악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데 그 메인 컨텐츠다 보니까 안 찍을 수는 없고 또 나름 좀 이렇게 열심히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아니 아까는 이런 얘기 못 들었어가지고 네. 야 이것도 무슨 오늘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야, 진짜 지금부터 모으면 좀 괜찮을 텐데 네. 그랬었는데 이미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놀릴거리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를 모은 거예요? 지금 일 하면서 다른 일도 같이 하면서 투잡 뛰면서 잠도 별로 안 자고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모아서 대출 끼고 샀어요. 야 1억을 모았다고요? 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모으면은 길이 열린다니까요. 진짜로. 야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저축을 진짜 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집도 좀 지를 수가 있고 좀 능력이 좋긴 한 거긴 한데 그래서 좀 모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근데 데니가 한 달에 5만 원 갖고 안 돼. 한 달에 5만 원 저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차 타고 다닐 때 네. 보통 평균 연비 어느 정도 나와요? 시내에서는 그냥 한 7, 8? 고속도로는 1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이나믹 모드 마력대에도 뭐 340마력대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이 차를 타고 막 엄청난 스피드감을 즐긴다거나 그런 차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4단에서 쭉 RPM 올렸다가 자 마이너스를 땡기면은 아 엔진이 울부짖는 소리 나네요. 자 다시 마이너스 한번 아 이때는 반응하지 않고 자 브레이크 하면서 다운시프트를 한번 쳐볼게요. 약간의 미세한 배기음은 들려오네. 이거 타면서 이렇게 막 배기음을 막 즐겨본 적은 없죠? 네 소리가 안 나요. 네 안 나네. 지금 엔진 혼자 저 깊은 곳에서 혼자 울부짖네 그냥. 네. 운전자에게는 아무것도 전달해주지 않아요. 21살에 월 400을 벌지만 차에만 290을 쏟아넣는 우리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또 얘기 들어보니까 효자예요. 아까 모은 돈으로 또 집을 그래도 샀다고는 했는데 그것도 부모님이 사신다면서요. 네. 거기를 나와서 또 혼자 월세를 살고 효자네. 네. 이건 제가 얘기를 사전에 못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대단한데요? 효자네? 이렇게 해버렸어요. 강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다 뒤로 가기 누르겠는데? 야 카푸어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월급 400에 차에 290을 쏟는 남자 110이 남네요 그쵸? 거기다 또 거기 대출금 내야 되잖아요. 한 달에 차와 집에 다 쓰고 60이 남는 남자 카푸어인가요? 저는 그냥 이 돈도 좀 아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미 아까도 2억짜리 집을 샀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카푸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쓴다 근데 지출이 어마어마하다. 숨만 쉬어도 300 나가는 거잖아요. 네. 300 넘게 나가네. 넘어요. 구독자님들 댓글 달아주십시오. 숨만 쉬어도 300 넘게 나간 남자 카푸어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또 댓글을 보고 네. 또 너무 상처받지 말고 네. 네. 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제폴이었습니다.